아이, 이래야지. 어머라. 안녕하십니까. 양산씨 공식 유튜브입니다. 1월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제 차를 맞은 딸기, 양산의 자랑. 오늘은 원동 딸기를 만나러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또 저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하제골 딸기밭 이차희입니다. 오늘 딸기 따는 것도 한번 해보고 두루두루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우와, 장난 아니네. 오, 엄청 넓네요. 이게 연동 하우스라고. 네. 그러니까 하우스가 막 이렇게 따로 나눠진 게 아니고 이렇게 연동식 하나로 된 거 처음 봅니다. 딸기가 이렇게 보면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예, 배대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네요. 예. 침대처럼. 작물도 잘 크고. 예. 깨끗하잖아요, 딸기. 네네. 먼지도 안 먹고. 아, 땅에서 떠가지고. 예. 그럼 여기서 딸기가 자라는 건가요? 예. 이 과연 돼서? 아, 그럼 이게 꽃이 지고 나서 딸기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죠? 45일. 45일요? 네, 겨울에는 45일, 50일. 봄에는 35일에서 30일. 예. 그럼 이렇게 땅에서 띄워서 딸기를 재배를 하게 되면 옷을 양액게 돼. 이거 안에 이렇게 시설을 하시면은 일반 딸기밭보다 훨씬 비용이 높게 되겠네요? 배드 시설만 1억 한 6천 정도. 아, 땅도 사용일 거고요. 네. 그러면 이런 거 시설을 하시는데 시설을 하는데, 네, 도비 10이 50% 받고, 예, 자부담 50%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네요. 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3억 5천. 대출 없이. 예. 기업이지, 중소기업이지, 중소기업. 아, 그래요? 1년에 한 매출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 매출 1억 한 3-4천 나오는데 인건비하고, 예, 시설 각종 자재비 들어오면 한 4-5천 들어가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예, 또 혹시 자제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제분 다 보냈어요. 다. 아이, 잘 안 되네 이게. GAP 인증을 따로 받으신 거고. 예, 예. 이게 옛날에 TV 보면 붓으로 막 수정하고 이렇게, 아, 하던데, 예, 요즘은 그렇게 전부 다 완전 벌로 자연적으로 자연 친환경으로다가. 예, 예. 벌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벌이 안에 있어요? 막 밖으로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장난해. 아, 벌이 크네요 생각보다. 아, 요거는 이제 호박벌이라고 좀 큰 벌. 요거 시들 닫으면은, 예, 자동으로 이불로 덮거든. 겨울에도 이 작은 데는 이제 물로 갖고 하는데, 네, 이건 전부 다 이제 이불로 덮어갖고.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완전 스마트팜 그런 거네요. 예, 일종의 그런 보면 되지. 여기서 물 자동적으로 자 조절되고. 예. 기계를 누르면 여기서, 예, 이렇게, 예, 다 자동으로 알아서 뿌려주네요. 예. 관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검사하는 데 가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예, 수질 검사해가지고, 예, 뭐뭐 필요하다, 뭐뭐 필요하다는 걸, 아, 전부 다 확인.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가지고. 예. 그럼 이게 딸기 밥이고, 예, 영양제네요. 예. 아, 자, 기계 시설 같은 거 다 봤으니까 이제 일단 한번 해보고 딸기도 한번 따보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밭에서 딸기 한번 따먹어보고. 네. 맛도 한번 보고 이래야지. 바로 이렇게 따서 먹는 거예요? 네. 응,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도 고싶어요.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전문가로서 맛있는 딸기를 고르는 방법 알려주신다면? 요 꼭지가 요 딱 디비진 거, 그런 게 당도가 세지. 아, 색깔이 반들반들하지. 햇빛에 보면 반들반들 빛이 나던 요런 게 맛있지. 아, 크기도 크고. 예. 그러면은 우리 원동 딸기만의 어떤 특장점. 서당은 가육이 탄탄하고 이거는 한 일주일 남아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 서량이라고 가육이 단단하고 당도도 높아요. 방금 서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올림픽 때 컬링 일본 대표팀이 환장했다는, 예, 그 품종인가요? 예. 근데 이 딸기나 모든 과일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맛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 당도도 우리나라께 훨씬 높게 나와요. 우지방보다 이 기온이 따뜻하고 수확도 좀 더 많이 나오죠. 제일 좋죠. 농사 짓기는 양산 쪽이 정말 좋아요. 눈 같은 것도 안 오고 농사 짓기는 제일 좋아요. 양산! 원동 딸기 최고! 요래 딱 요 제끼면 돼요. 요래 딱 쥐고 요 손에 넣고 요래. 예. 자, 요 한번 따봐요. 힘을 주지 말고 딱 제끼면 돼. 자. 와, 이 빛깔이 아주 좋습니다.
크기도 크고 제 주먹이 이만한데 보이죠? 거의 뭐 주먹만 합니다. 제가 먹으면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고 상님. 네, 제가 먹으면 그걸 일을 해야지 먹으면 어떡하냐고. 자, 딸기 따다가 먹으면 짜는데. 아이 이래야지. 눈치 보고 이러네. 와,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아, 이게 마트에서 먹던 그런 거랑은 크기도 크고 느낌이 아예 다르네요. 자. 일하라니까 자꾸 먹고 있네. 무슨 코팅된 것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해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카메라로 당기려나 모르겠네. 자, 우선 딸기는 설향, 향이죠, 향. 느껴지시나요, 이 향이? 너무 향긋합니다. 너무 향긋해서 이게 농가에 왔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촉감이 아주 찰기 있다고 해야 되나? 한 입 베어 물면 이렇게 와, 이게 과즙이 아주 그냥 과즙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제가 그만 먹어라 좀.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침을 안 먹긴 했는데 와, 이게 아주 정보 전달적인 측면으로다가 와, 이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너무 이게 와 진짜 그린 것처럼 빨갛습니다. 와, 좀 해라고 후박도 좀 하고. 우와, 이거는 완전 그림이네, 그림. 우와, 반질반질하니. 이게 딸기가 오히려 그 인조 모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우와, 이거는 와, 이거는 와. 거의 주먹만한, 거의 주먹만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딸기가 이렇게 반질반질 이렇게 빛나는 거 처음 봤어요. 약간 먹기 그렇더라고. 이게 원래 먹던 딸기의 그런 빛깔이 아니라 가지고. 한번 이게 제가 저는 이제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데 여러분들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게 맛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와, 무지막지하게 달아요. 근데 달기만 타냐, 이게 뭐랄까, 이 육질? 육질이 아주 그냥 입에서 막 서로 막 섞이면서도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 새콤함이 달콤함이랑 섞이면서 이게 막 환상. 제가 오늘 도와드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와놓고 도움은 안 되고 딸기만 이거 왕창 먹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나 열심히 좀 하고 해야지. 지금 코로나 바람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네. 코로나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농가 수입도 좀 늘어나고 할 건데. 이게 끝날 때쯤에는 또 따로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한다고 들었는데. 아, 작년부터 체험 일절 못 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농가가. 빨리 우리 모두 마스크 없이 활짝 웃으면서 좀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하루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일한다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 예. 양산 씨, 파이팅! 파이팅! 농약을 전혀 사용을 안 하시네요. 아니, 사용을 해도 친환경 인증을 따로 받으신 거네요. 아니, GAP? GAP는 네. 친환경하고 네. 우수 농가 이래 갖고 GAP라는. 자. 이렇게 이거 너무 더럽나요? 어쨌든. 자. 한 입 베어 물면 이렇게